안녕하세요. 작은 노력, 작은 행복, 소소행입니다. 귀차니즘 있으신 분, 발 키보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키보드는 발로 밟아서 조작하는 키보드. 키는 두 개밖에 없어요. 이쪽은 위, 이쪽은 아래 방향키 두 개밖에 없습니다. 키 트윅 프로그램으로 얘를 오른쪽, 얘를 왼쪽으로 저는 지정을 해 놨습니다. 이쪽, 이쪽으로 키 트윅 프로그램으로 바꿔 놨죠. 손이 피곤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음악을 듣다가, 에이, 다음 곡 듣고 싶어 할때 발로 밟아서 넘기거나 유튜브 보다가 발로 밟아서 5초씩 스킵할 때, 뒤로 갈때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런 발키보드를 검색을 좀 많이 해봤는데 마땅히 살게 없더라고요. 이걸 한번 사봤는데, 아, 중국 제품 싸긴 쌉니다. 15,000원. 그런데 만듦새가 너무 후져요. 너무 장난감 같아. 애들 뭐 1,000원짜리 장난감 같아요. 이거 1,000원짜리 장난감 같이 그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아, 진짜 후지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모양 자체는 좋은데 플라스틱이나 만듦새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게 블루투스로 되는 거거든요. AAA 배터리로 작동이 됩니다. 배터리도 덮개 한번 보세요. 와, 무슨 제작이 아닌 것 같고요. 플라스틱 마감도 제대로 안돼 있고요. 그래요. 그러나 작동은 됩니다. 그리고 소리가 무지 큽니다. 소리가 무지 큽니다. 여러 명이 쓰는 사무실에서는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와, 소리가 너무 커요. 좀 딸깍하고 짤깍하고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 너무 시끄러워서, 아, 이거 민망합니다. 혼자 있는 곳에서만 사용하셔야 될것 같아요. 심야에 발로 밟으면요. 옆방에서 조용히 좀 해! 라고 말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좀 납니다. 저한테 페달이 다른 게 하나 있는데, 다른 페달 한번 보여드릴게요. 믹서기에 연결하는 그런 페달인데요. 이 페달은 소리가 이렇게 나죠. 살살 밟아도 이 모양입니다. 살살 밟아도 이런 모양이에요. 시끄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외에는 별달리 살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네, 가격은 15,000원. 구매링크는 소개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